올해 첫 크루즈선이 여수신항에 입항했습니다. 다른 크루즈선들도 줄줄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크루즈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200명을 실은 5만 톤급 크루즈선이 여수신항에 들어옵니다. 올 들어 처음 전남을 찾은 국제 크루즈선입니다. 입국 절차를 마친 승객들은 환영을 받으며 관광에 나섭니다. 올해 여수와 목항을 통해 입항할 크루즈는 모두 8척. 승객은 1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다른 10여 척과도 입항 여부를 협의하고 있어 전남을 찾는 크루즈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입항한 크루즈가 4척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입니다. 특히 기존 중국 중심에서 대만과 일본, 미국 등지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경쟁력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대형 쇼핑몰 유치와 크루즈 전문 인력 확보 등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는 많이 알지만은 외국에서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강점을 많이 알리는 그런 홍보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체의 길을 걷고 있던 전남 크루즈 관광 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